복지TV와 함께하는 설특집 국악 한마당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전국 무용 콩쿨 금상 수상자인 박하은 양의 창작 무용 아 희망이여라로 2부의 문을 열었는데요. 멋진 무대 보여준 박하은 양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박하은 양의 아 희망이여라 춤을 보니까 역시 약동하는 그리고 새해 희망찬 그런 모습 그리고 태극기가 탁 휘날리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자랑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부에 또 역시 박고은 아나운서와 함께하니까 의상도 색다르고 기분 좋으네요. 네, 정말 예쁜 한복으로 갈아입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의미 있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복만큼이나 우리 2부에서도 아주 멋진 무대 만나보겠는데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민요 무대인데요. 입에서 입을 통해 세대를 거치면서 불려온 노래 청춘가와 닐리리아, 군밤타령 등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민요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 민속무용 중에 아름다운 세계적인 장고춤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새해가 왔어 아버님
국악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여럿이서 함께하는 춤사위를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자 다음 팀 바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타령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네. 김정우 선생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몽금포 네. 타령과 배띠어라고요. 배띠어라. 그리고 이제 한국무용의 백미라고 부르는 세계적인 우리 부채춤 계속 이어집니다.
손을 잡고 바람이 불면 따뜻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헌님네들 앉아서 기다리랴 그리워 멀었다고 울기만 하랴 Yeah.
복지TV와 함께하는 설특집 국악 한마당, 명인과 함께하는 국악 대향연 무대가 한창 펼쳐지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고유의 명절이 국악 한마당을 통해서 더 큰 의미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듣기 어려운 생반주, 생민속반주단과 함께하는 우리 소리를 들어보겠는데요. 아, 이번에 나오실 분은 경기국악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이명희 선생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민속악단 반주에 맞춰서 직접 우리 소리를 들어보실 거고요. 나라가 태평할 때 춤을 추던 태평무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아리아리 고개로
희망과 사랑,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와 함께하는 설 특집 부각 한마당, 여러분 즐거우셨죠? 예, 계속 흥겨운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소고를 들고요, 아름다운 무용을 보여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무대 대감놀이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 대감놀이 제가 소개할게요. 대감놀이는요, 경기민요 무형문화재 제57호 이수자이시고요. 이 시대의 최고의 명창, 4세대의 국악계를 이끌어갈 명창입니다. 고금성 명창의 대감놀이인데요. 2014년도 청말회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고 희망과 또 행복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주는, 기원해주는 그런 대감놀이를 끝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복지TV 설특집 국악 한마당 진행의 송봉수 아나운서 박고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당황하셨죠? 생방송이 이렇게 무서워. 네. 아유, 돈을 너무 많이 내셔가지고 네. 마이크가 떨어지는지도 몰라. 언냐, 우리 대감이 수위에서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네, 잘 놀다 가세요. 에휴, 돈들도 이렇게 많이 내시고 네. 세상에 오늘 돈 내신 분들은 그냥 로또 복권이 다 될 거야. 언냐. 우리 대감이 수위에서 네. 내가 욕심이 좀 많아. 그럼요. 언니야, 고기를다가 양치질 하고 네. 내가 아주 술로 다 목욕을 하던 내 대감이야. 그렇죠. 요새 말로 나는 양죽밖에 안 먹어. 아유, 세상에 돈 있어야 먹을 텐데 통씨에 두 개지야 이러도 나와봐라. 언니야, 아유, 이놈의 양반이 돈은 제일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한 푼 내질 않아. 언냐, 이 안에 뭐가 들어서 잔뜩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더 명나게 네? 도와주세요. 아이고. 이름 나고 명나게. 배만 나왔네 그냥. 또 돈 잔뜩 들었는 줄 알았더니. 언냐, 우리 송씨의 두개주야. 아주 오늘 가보년 새해에는 복지TV가 아주 널리 알리게 도와주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주 이름나고 명나게 도와주마. 예, 아이 박수가 없어서. 언니야, 우리 대감님 소위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조금, 원래 구슬하면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구상도 뭐 갖다 놓은 것도 없고 구슬구슬 다녀봐도 돼지머리 하나 없이 구슬해보긴 내가 처음이야. 아유, 내년에는 크게 복지TV에서 해줄 거니까요. 아, 그래? 언니야, 믿어봐도 돼? 아이고, 그럼요. 언니야, 내가 가짜라고 그런 것도 가짜면 내가 그냥 아주 가만히 안 있어. 내년에는 3단으로 쌓아가지고. 언니야, 본인이 책임질 거요. 내가 복지TV에서 얘기할게요. 응, 본인 부득히 내. 인터넷에 내가 언니야. 언니야. 아이씨요. 막걸리도 한 잔 없이 내가 목이 맥혀서 못 하겠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냥 얼마나 흥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야, 어떤 대감이 내 대감이야. 욕심도 많던 내 대감이야. 탐심도 많으신 내 대감이야. 어쩐 걱정한 나가 대감이야. 삼정성 북한선의 대감이야. 반대를 잃고 잠못을 쓰시고 못하시고 두령을 잡으신 한 내 대감이야. 두령을 보시면 내 대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분들은 아주 땡 잡은 거야. 네, 잘 오셨어요. 내가 싸게 왔지만도 그래도 내가 아주 그만큼 내가 많이 도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복지 많이 좀 주세요. 우리 대감 예수위에서 2014년 갑오년 맞습니까? 네, 갑오년. 갑오년 새해에는 그냥 마음 먹고 뜻 먹은 대로